정말 오랜만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김홍구 씨를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테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호랑나비 김홍구입니다. 십대 가수죠. 오래간만에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2015년 붉은 시대를 만들겠다. 계속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늘 김홍국 씨를 만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위 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요즘 근황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조용히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뭐,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조기 축구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라디오, TV도 하고, 또 뭐, 좋은 지인들 만나서, 그 뭐, 좋은 얘기도 나누고, 하여간 뭐, 저는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틈만 나는 대로 그 운동을 즐깁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기러기 아빠 생활 12년째인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네. 좀 외람된 질문일 수 있겠는데, MBC 라디오 퇴출 사건 이후에 공백이 좀 길어졌죠? 이 정도로 휴지기가 길어지라고는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습니까? 아, 그 질문이 나오는군요, 또. 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사실은 아쉬움이 많죠. 지금 한 3년 이상 된것 같은데요. MBC 라디오를 너무 사랑했죠. 저는 진짜 제가 라디오 스타입니다. 저는 MBC에서 저를 사실 키웠다고 봐야죠. 물론 그때는 KBS, MBC 두개 방송뿐이 없었거든요. 라디오에서 호랑나비를 띄웠고, TV에서 KBS에서 뛰었다 이렇게 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양방송국에서 물론 뭐 MBC TV에도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MBC에 대한 그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가 이 월드컵 때 되면은 말이죠. 응원 가는 바람에 또 이제 하차 그만둘 때도 있고 그 다른 데 가서 하다가도 다시 부르면 가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PD 작가 그, 아따, 친하고 아는 분들이 있고, 또 제가 항상 좋아하는 강가의 동미 강석영이 뭐 30년 이상 하고 계시고, 뭐 이래서 늘 친구 같은 MBC인데, 다시, 그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정몽준 의원님, 축구 때 미녀에 대해서, 정몽준 회장님 대선 때 돕고, 또 뭐, 선거 있으면은, 또그 의리를 접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연락이 오면 또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이렇게 뭐 축구장이든 뭐 어디든 이게 가끔 따라가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시다시피 그 노조 파업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그 사장과 노조 간의 갈등이 오래 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우리 연예인들은 방송을 진행하는 MC, DJ 분들은 빨리 파업이 철회되기를 바라죠. 매일 방송하는 입장에서.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싸움에 제가 거기에 그 연류가 될지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사는 것 같지만 저 방송을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름 걸고 내 프로인데 그두 시간은 내가 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두시 마사인데, 제가 원래 6시 때인데, 박미선 씨랑 할 때는. 다시 복귀돼서 2시 때, 그때 컬투쇼가 제일 세대입니다. 지금도 그랬지만은. 워낙 두 사람이 재밌게 잘하는 모양인데, 이 컬투쇼를 좀 한번 깨보자.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된 건데, 나 정말 1년 이상,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기러기 아빠 저를 라디오에서 하차하려는 통보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제가 방송에 실수한 것도 아니고 방송을 재미없고 청취를 뭐 떨어뜨린 사람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물론 이제 제 앞에 노사연 씨나 지상렬 씨가 너무 오랫동안 잘했는데
그분들이랑 갑자기 교체돼서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바톤이 돼서 저는 뭐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방송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뭐 한간에는 그두 분을 밀어내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방송 PD 분들이 그 뭐야 교체 시기가 돼서 했는지 모르지만 사회장 그렇게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해병대 정신으로 정말 열심히 두시만세를 했습니다. 생방을. 근데 아니 봄 개편 가을 개편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둬라 할 적에는 야 이건 혼자서 이게 참 많은 고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그냥 쉽게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물러나야 되냐. 그러면 정봉준 우리 전 의원님, 우리 회장님이랑 친하고 가까운 사이가 어떠면 날 쓰지 말았어야죠. 처음서부터. 왜 씁니까? 정치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쓰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열심히 한 제품인데 그만둬라.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1인 시위를 난생 처음 해본 겁니다. 왜? 저도 팬이 있고, 그, 제 라디오를 듣는 전국의 많은 분들한테 왜 내가 그만두게 됐냐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1인 시위가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뭐 머리 삭발하고 그만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MBC가 저한테 라디오든 TV든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건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분들이 물러나라 할지, 물러났으면은 다시 저는 그 표를 줄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 후배들이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딱 아니더라도 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MBC가 더 훌륭한 방송이고 국민들이 볼 적에 정말 잘했다. 김문구 씨가 뭘 잘못되고 저렇게 열심히 살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고 방송을 해. 이런 사람을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 기사분들이 난뭐 조기 축구인도 들었지만 이 전국의 기사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많아요. 이제 낙이 없었대. 그렇게 졸렸고 그렇게 운전이 힘들고 그렇게 먹고 살기 쉽지 않았는데도 김문구 씨 하나 보고 살았는데 김문구 씨 목소리, 김문구 씨 웃음. 김웅 씨가 방송하는 걸 차려 듣고 그 시간대에 맞춰 들었는데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없느냐? 그럼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사느냐? 이런 얘기 들었을 적에 저도 사명감 갖고 했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러워요. 나도 마이크를 잡고 싶어요. 진짜 오늘부로 이 좋은 계절 봄도 왔는데 개편이 뭐 했는지 아니면 다시 할 건지 끝났는지 모르지만 뭐 봄이 아니라도 가을에도 다시 한번 저도 이 라디오 MC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진짜 이 살아있는 건재함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동안 쉬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여가를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좀 개인적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오랜만에 지금 팬들 앞에 지금 어떻게 얼굴을 좀 비춰주시는 자리인데 안경을 좀 벗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뭐, 그러죠, 뭐, 예. 아, 여전하시네요, 눈빛이. 살아있으십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동안 그 어떤 경과 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라디오를 이제 마이크 4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진짜 몇년 동안 안 들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 들으면은 내가 더내 일이 안 되고, 또 잠도 안 오고, 뭐, 생활이 잘안될것 같아서, 잊자. 이런 거는 빨리 잊는 게 내가 살 길이다 해서, 진짜 95.9 내가 사랑했던 그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채널인데, 내가 안 들었어요, 몇 년을. 그러면서 다른 방송은 이제 몰래 들었는데, 야, 언젠가 또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 기회 오면 내가
정말 더 잘해보겠다. 안 잘리기 위해서 진짜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TV에도 뭐 거의 안 했고, 그렇다고 제가 농사를 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그 뭐 돈을 많이 벌어놔서 뭐 사업을 뭐 하거나 어떤 무슨 장사라도 뭐 주위에 그래요. 그 애들 생활비, 교육비 보내려면 어떡하느냐, 유학비고 뭘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뭘 해볼까 하는데도 이게 뭐 물론 목돈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경험도 없어가지고, 그 연예계에 많은 분들 이렇게 사례도 들어보지만 그렇게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서,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언젠간 기다리다 보면 또 때가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좀 기간이 좀 길었는데, 이제 뭐 노래도 신곡도 나오고 뭐 불타는 금요일도 여기저기 또 예능을 하면서 연락이 오고, 처음에는 좀 두려웠었죠. 자신감이 되찾아야 되는데, 아 제가 들이대는데 가서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해병대답게 들이대야 되는데, 사람이 방송이 많다가 한두 개 홀리니까 사실은 양도 안 차고 별 의욕이 없었지만은 이걸 참아야 된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 내가 하나 하더라도 다른 사람 10개, 20개 있는 사람 못지않게 열정을 쏟아내자. 뭐 그런 내 자신을 부추겨 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방송 임했더니 라디오, TV, PD 작가분들이 또 연예계 선배분들이 야, 김웅국 살아있다. 건재하다. 역시 방송에는 김웅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그 신곡을 발표하시죠. 1월 달에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세상이 나를 두 곡을 싱글 앨범을 내셨는데, 이게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지금 사실 기러기 아빠시잖아요. 불탈 게 없으실 것 같은데 뭐가 불탄다고 금요일이 부르시고 계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떠한 이게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이것이 남자의 어떤 일탈, 로망을 꿈꾸는 어떤 김국우 씨 본연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 아닌지 좀 묻고 싶네요. 어떠한 제목,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 뭐 두 사람이죠. 심양구 씨도 했고, 저는 이제 아이디어나 뭐 큰 것만 몇 개만 이렇게 수정했는데, 곡은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정기수 씨가 했고, 근데 이제 이 주말 시대를 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더구만요. 이제 미국이나 외국도 뭐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뭐 이 대학생분들이나 어떤 직장인분들이나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쌓이면 안 되잖아요. 이 불타는 금요일 딱 내가 이게 제목을 내가 이게 정하면서 야, 이 붉은 지대가 돼야 되겠다. 왜냐면 이 김웅국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저는 노래만 주는 게 아니라 웃음도 주고 재미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기자분이 질문에 개인적인 뭐 로망 있냐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나보다는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풀린다는 생각으로, 정말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노래지만 특히 그 지친 일상을 잊어라, 에? 가슴을 열어라, 어둠을 열어라 뭐 이런 가사인데요.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에? 하, 마셔라, 하, 뭐 이런 식인데 인생 뭐 있냐. 그러니까 그 금요일을 좀 이 불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날려버리고, 근데 그 가사 하나 그 중간에 또 다른 내일에 거친 세상이 나의 등을 떠밀겠지. 야, 이거는 그럼 또 다시 일상생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금요일날 다 못 푼 사람은 또 겹치는 거예요. 이게 피로 스트레스가 아예 우리가 풀 때는 완전히 풀어버려야 돼요.
근데 참 제가 봐도 아이들 좋은데 호랑나비요. 이게 금요일만 나오더만 했던 노래가. 다른 요일은 또 틀게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 이게 참. 그럼 뭐 시리즈로 불타는 뭐 불타는 어려운 거 매일매일 그래서 나오는 제가 이 방송할 때이 중독성 있게 말이죠. 불타는 금금금금금금 해서 일주일을 하든지. 아,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소개할 적에 뭐 오는 뭐 수요일이면 불타는 수요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타는 뭐 근데 좀 이게 저한테 좀안 좋은 연락은 그 소방대원 아저씨 쪽에서 아, 이 사람은 가뜩이나 지금 불 많이 나는데 금요일날 다 타면 어떻게 해? 뭐 이런 또아왜 그런 노래를 했어? 이럴 적에 그 너무 또 죄송하더만요. 그래서 아또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아 그래서 소방대원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쪽이 아니니까 좀 이게 노래 가요를 좀 좋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세상이 나를 이라는 곡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세상이 나를 사실은 그두 곡을 싱글 내면서 어느 곡을 먼저 갈 것이냐는 생각을 했는데 세미뽕이에요. 진짜 우리 나이에는 이 노래가 맞아요. 젊은 사람한테는 불타는 금요일이 좋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외로워하지는 말자. 내일은 또 다른 세상이란다. 아, 이 가사 좋습니다. 이런 노래는 이게 알아서 좀 해줘야 돼요. PD 작가분들이 이건 아니 조용필 형님 노래 나오면 그냥 알아서들 하는데 김웅국 노래 나오면 왜 알아서도 안 해주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맨날 내가 인사하러 다닐 수도 없고 나도 혼자 밥 먹기 쉽지 않은데 진짜 이게 좋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를 두 곡을 어떻게 올해 이렇게 할 건가. 그래서 아, 두곡다난참 좋은 노래를 이번에 불렀다고 봅니다. 마이크를 잡는다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본연의 임무인 노래를 부르는 마이크, 또 하나는 방송 내일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으셨지 않습니까? 노래를 발표하셨는데 이 신곡을 내기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마이크를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독립군 가수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표현했는데 매니저 없이 혼자 하려니까 참으로 어렵더구만요. 뭐 편한 건 있는데 참 매일 라디오 TV 쪽을 다니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그 호랑나비 시절에 제가 너무 많이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을 봐서 아, 그 한두 명 가수도 아니고 뭐 한두 곡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내가 좀 피하자 하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로드 메이저도 하나 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이 10대 가수의 모습을 보이려면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춤도 나와야 되고 또 새로운 스타일 또 새로운 무대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 진짜 이게 저 벌써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노래가 간간이 나오는데 만약에 큰 무대 쇼프로에서 연락이 오면은 한 방에 그냥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비장의 카드가 있으신 건가요? 무슨 춤이라든가 어떤 퍼포먼스가 있으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살짝 공개를 해주실까요? 이게 혼자 안 되면 무용단이라도 깔아야 돼요. 뭐 코러스라도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제가 여유가 있으면 저 보컬 그룹 출신이니까 그냥 김은국 밴드 해가지고 뭐 에? 하고 싶죠. 근데 혼자 가서 큰 무대에서 하려면은 정말 막말로 별짓을 다 해야 돼요. 불타는 금요일을 의상도 의상이지만은 조금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뭘좀 춤을 좀 바꾸고 뭐 어떤 제스처를 해도 에이 똑같아. 그게 그거야 막 그러는데 노래만 바뀌었지 뭐. 아 이거 그게 어떻게 이게 진짜 뭐 제대로 안무를 짜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투자하고 몰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노래를 좀 들어주시고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방송을 통해서 기러기 아빠로서의 애환을 털어놓으죠. 자, 12년째 나 홀로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 자녀들을 유학 보낸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솔직하게. 네. 그 룸메이트를 보신 모양인데 막판에 참 많이 울었죠. 딸 생각이 나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고 우리 큰애가 이제 끝났는데 우리 작은애가 또 여기 10살 차이 나다 보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냐 보니까 집사람도 고생이고 뭐 저도 쉽지 않죠. 그 십몇 년을 헌대는 게.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고 제가 여기서 후회할 수도 없고 야 들어와라 야, 한국도 국제학교 있다 들어와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거나 생활이 안 되거나 뭐 주위에 친구 없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쩌면 뭐 나한테라도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라 뭐난 준비할 있죠. 난뭐 여기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사니까. 근데 우리 딸은 3살 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어 이건 도사가 됐는데 지금 뭐 공부도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고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뭐 댄스나 뭐 이런 거, 노래 이런 뭐, 이런 수업을 받더만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겠다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는 뭐 후원자 뒷바라지 할 수만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이뭐 팬들이나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올해 우리 주현이가 이제 하이스쿨이니까 3, 4년 길면은 아니면은 애가 혼자 있고 집사람만 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지금 왔어요. 아, 그러면 따님께서 혹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계신 건 아닌가 싶네요. 집사람이랑 이번에 좀 상의를 했어요. 지금 상당히 연예계가 빨라지고 있다, 나이가. 하려면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하긴 했는데, 이제 진짜 전문가 제대로 이 코치를 받아야죠. 뭐 보컬 트레이닝도 그렇고, 뭐 재즈 댄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국에 학교 다니면은 그걸 좀 하겠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하이스쿨 올라가는데 거기 선생님이랑 잘 상담을 해서 한국에 나랑 같이 방송할 수 있는 우리 주현이가 뭐 모델 하든 뭐 광고 CF 찍든 뭐 연기를 하든 노래든 조금 이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까지 지금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수를 하든 뭐 연기를 하든 우리 주연이는 끼가 많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지가 있는 거군요. 가수의 예예예예예.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노래, 뭐 연기 둘 다를 원하는 건가요? 지금 뭐 하나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여줘야죠. 영어 이름이 있죠, 따로? 제니 킴입니다. JENNY KIM 제니 킴. 자, 조만간 제니 킴 양의 데뷔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실례가 몇 점을 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 기러기 아빠로서 남성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 홀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대화의 부재죠. 가족들과 그러니까 아내와의 대화, 또 자녀들과의 대화 여러 면에서 참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 극복해 오셨는지 묻고 싶네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기 축구 나가면은 동네 어른들한테 많이 혼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족은 떨어져 살면 안 된다. 자식 간의 대화, 또 많은 스킨십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부부가 이렇게 떨어지면 기러기 엄마도 그렇고 기러기 아빠 부분도 그렇고 이게 오래 가서 좋은 건 하나도 없다. 그래 자식 그걸
잘 키운다는 부모는 뭐 많지만은 그 부부도 부부의 또 대화가 있고 생활이 있고 부부만의 어떤 할 일이 있는데 이게 오래 가서 뭐야 결론은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이런 말씀을 할 적에 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진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언제 끝나고 이게 진짜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혼나지 않고 이게 생활하지 않나는 느낌 들어요. 우리 부모님 살아 있으면 막 야단쳤는지도 몰라요. 그뭐 잠깐 회의지 2, 3년 그뭐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또 시골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또 김서방 하시면서 하여간 뭐 밥은 잘 먹느냐? 하여간 그술 이런 거나 하여간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김서방. 다들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최고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듯이. 자오지간, 뭐 괜히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들도 지금 빠른 시일 안에 넷이서 뭉쳐서 사는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어요. 우리 부부는 아직 아무 문제는 없고요. 또 우리 아들 딸도 그렇고 정말 애들이 잘 커졌고 열심히 하고 이제 문제는 제가 가끔 사고 쳐서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 딸내미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반성을 통해서 하여간 가족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좀 방송계를 떠나 계셨는데, 아, 그동안 그 쉬고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방송계가 아주 치열해졌는데요. 뛰어난 후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군웅알고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자, 가장 눈에 가시 같은 후배가 있다면, 저 친구는 좀 내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또 후배가 있다면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요새 뭐 네. 방송을 많이 하시더니 질문이 예리합니다. 이게 참 방송이라는 게참 어렵습니다. 쉬운 게 없고 이게 뭐 연예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친한 선후배 관계고 그렇게 가까운 동료인데도 내가 내 자리를 비우니까 어느새 와서 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보다 더 잘한다, 솔직한 얘기로. 진짜 요즘은 후배들이 너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너무들 잘해요. 뭐 노래, 연기, 또 이게 토크 하는 거 보면 이 순발력, 이 머리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나라 예능 오락의 1호라는 사람인데 몇 년을 비우니까 야, 제 자리는 없더만요. 그 중에 좀 눈여겨보는 후배라든가 그런 분 계신가요? 저 친구 대단한데? 라는 좀 마음에 드시는 분 계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제일 대단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안 보여요, 사실은. 뭐, 후배든 친구든 누구라 얘기는 못 하는데, 참 좋은 방송인데, 좋은 연예인인데, 뭐, 사고를 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복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 진짜, 저도 저지만 그 친구들도 좀 하루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누구 하나 이게 찍으려면은, 김구라죠. 아, 이놈 말이에요. 이것도 사고 많이 쳤는데, 독설이잖아요. 요즘 뭐 집안 문제 때문에 참 힘든데, 내가 봐도 정신 많이 차렸어요. 근데 방송 잘하더만, 방송은. 욕을 그렇게 먹어도. 그래도 김구라가 요즘 또 의리 지켜요. 예, 형님, 걱정하고. 형님, 나오셔야 됩니다. 친분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김구라 씨랑. 김포 이사 갔더니 나보다 먼저 와 있더만요 이사를. 그 어느 날 내가 그 친구를 걱정했는데 이제 반대가 됐어요. 아 형님 없으니까 재미없습니다. 나오세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내렸어요. 그 친구 하나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 김우구 씨가 쉬는 동안에 주위에서 많이 힘을 북돋아줬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후배나 동료분들. 주위에서 힘내라. 다시 일어서시라. 라고 아낌없이 응원을 펼쳐줬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언급을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진 형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전화를 주셔서 노래해라. 너 정말 내가 봐도 좋은 목소리더라. 그리고 다 좋아하더라. 구수하고 인간적이고 진솔하고. 네 목소리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그 좋은 노래 안 하느냐. 가수는 평생을 노래해야 된다. 이런 그 좋은 전화를 주셨대. 그때는 그 고마움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야, 내가 다시 마이크 잡고 노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곡을 미리번에 발표하게 됐는데요. 정말 큰 힘이죠. 그리고 뭐제뭐 양아들 이정이나 또뭐 이렇게 사유리나 뭐왕 잭슨 이번에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얼마 전에 가인 걔가 처음 양딸이죠. 가인 만났더니 아버지 힘내시라고. 가인 씨가 네. 아니 내가 그 데뷔 때 봤는데 어느새 몇년 만에 커가지고 잘하더만요. 이번에 솔로로 나왔다는데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자기도 이제 돈 벌었다고. 아, 이거 막 대견하더만요. 뭐 이런 거볼 적에 물론 이제 뭐 김학도나 뭐 지상렬이나 뭐 박상미나 뭐 김건모 예, 가끔 이렇게 보는 사랑하는 후배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아 형님 그 다시 하셔야 돼요. 아 형님만은 방송인 연예인이 있어요. 아 이런 얘기 들 적에 내가 그래도 나쁘게 살지는 않았구나 잘 살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자, 끝으로 저 카메라를 보고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아 그래요? 피아노 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들이대겠습니다.